이미 운전 실력이 쌓인 사람은 드라이브고 뭐고 간에 운전하기 싫어. 지긋지긋해. 5169님. 얼마 전 아내에게 운전 가르쳐 주려다가 대판 싸웠어요. 평소에는 침착하고 똑소리 나는데 고운전 때만 잡으면 왜 그렇게 터프해지는지. 방지턱에 풍 날거나 완전히 그 바닥 다 부서지는. 운전에서 전혀 다른 인격이 나오죠. 7841님, 친정엄마랑 둘만의 여행 가고 싶어서 장롱면허 꺼냈어요. 그래서 연수 잘 받으시고 조심조심 안전운전. 그리고 이제 초보 운전인 거 보면은 우리 때를 생각해서 좀 여러분 배려해주고 그러자구요. 에메랄드 캐슬의 발걸음, 백지영 그 여자. 남아있는